황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찬, 음식티미방, 조방, 소원잡방, 운주법, 상가유록 등 여섯 군데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있고요. 맛이 매우 기이하고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술을 잘 먹는 사람도 두세 잔 이상은 못 먹는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에서 칠을 위해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소은잡방 김묘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과 덧술에서 네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말 두 대를 쓴다 해서 이렇게 양이 얼마이든지 이 방법으로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이고요. 세 단계, 두 단계에서 총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황봉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에 문헌으로만 나와 있는 술인데요. 이규보 13세기 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 당시 과거 보던 자리 과거 보기에 도취되어 누가 문생이던지 천만 번이 도태를 거쳐 비로소 자원국제에 따내고 대궐들의 황봉주를 배수하여 영화로운 그 명성이 더없이 높았다. 어이 이제 이 잔치를 열어 잔을 올리고 축수를 드려 이 심정이 통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황봉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고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있습니다.
농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오, 우음제방, 임원심용지 포양지 등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최한기 1830년경 황정은 넣고 비진술 황정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정이라는 것은 죽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넣고 하면 이제 임상에 대한 양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술은 백병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수염과 브레이터를 좋게 하고 치아가 새로 나면 그 효능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 죽대의 뿌리 4근, 속을 제거한 천문동 3근, 솔잎 6근, 백출 4근, 국이솥 5근 등 모두를 생으로 가마솥에 넣고 물 3섬과 함께 하루 동안 끓인다. 2. 다 끓인 다음 찌꺼기를 걸러낸 맑은 즙을 가정에서 술을 빚는 방법대로 하여 누룩을 담근다. 3. 술이 다 익으면 맑게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황정은 죽대의 뿌리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임원심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머리를 검게 하고 100가지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황정창출 각각 4근, 구기뿌리, 측백나무잎 각각 5근, 천문동 3근을 모두 끓여 즙 한 석을 만든다. 2. 1회 즙 한 석을 누룩 10근, 찹쌀 한 석에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헌서 홍대용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정사 매일 급식 고기 5근, 닭 3마리, 거위 1마리, 생선 3마리, 우유 1주전자, 두부 3근, 밀가루 2근, 김치 3근, 황주 6근 병. 이렇게 황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나머지 차엽 4냥, 화초 1돈, 장과 4냥, 청장 6냥, 판장 8냥, 식초 4냥, 참기름 1냥, 등유 3종지, 황초 3자루, 생강 5냥, 마늘 10개, 소주 1병, 내수요 지금의 버터 3냥, 세분 황금 반, 대추 황금, 포도 황금, 능금 15개, 감 15개, 배 15개, 사과 15개, 소금 2냥, 쌀 2대, 쌀나무 30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전서 저자 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두 마리를 깨끗이 찧어 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내어 떡을 진다. 2. 물 30그릇을 끓여 식힌다. 3. 이가 다 식으면 가루 누룩을 잣대로 6대 넣어서 수미초를 만든다. 4. 찹쌀 네 마리를 깨끗하게 찧어 지혜밥을 찐다. 5. 물 30그릇을 또 끓여 지혜밥을 함께 부었다가 완전시킨다. 6. 미술과 함께 버무려 넣었다가 다 되면 겉도는 물을 덜어내고 주대에 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대가 필요합니다. 회화, 나무, 가지,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괴지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마비 증상의 치료 효과가 크다. 괴지, 회화, 나무의 가지를 괴지라고 하는데요. 괴지를 끓여 즙을 내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본초 강목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회화나무의 가지를 끓여 즙을 낸다. 2. 회화나무 즙을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임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19세기 초구요. 흑임자주 다른 말로 거승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검은깨 두 대를 고소하게 볶아 율무 두 대와 생지와 방글을 함께 주머니에 넣고 술에 담가서 마신다. 풍어로 마비가 오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치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검은 참깨 두 대를 볶는다. 2. 율무 두 대, 생지와 방근을 함께 주머니에 넣고 술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